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컴 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전에 프레데터 리뷰, 후니가 같이 했던 프레데터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프레데터 20 모델, 20 플러스 모델의 TF 모델에 대한 오늘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요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결국 이제 프레데터의 가장 특징들,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거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그 축구화 쪽에서 이제 가장 핫한 제품이라고 하면 역시 프레데터 20이 제일 핫하게 됐고, 그 핫한 과정들은 되게 그 아디다스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마케팅. 그러니까 사실 축구화, 특정 축구화 제품 하나를 이게 뮤테이트 팩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뮤테이트 팩의 실질적인 그 팩의 핵심은 역시 이제 프레데터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프레데터 모델을 가지고 뭐 TV 광고 이런 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 제품을 가장 핫하게 만든 거는 결국 그 국내 이제 많은 유튜버들에게 이 제품의 이제 리뷰를 많이 하도록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그 리뷰가 있었었죠. 여러 유튜버들에. 그래서 뭐 축구 리뷰 전문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라도 뭐 제품에 대한 리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이 프레테 모델을 계속 다루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글쎄요, 이런 또뭐 전문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축구화 자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뭐그 백그라운드, 지식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리뷰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은 제품의 찬양 일색이죠. 그러니까 다 좋다 이제 이런 게 일색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점뭐 그걸 굳이 의식을 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프레데터 모델을 94 모델부터 쭉그 봐왔고, 그 다음에 모델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하는 그 궤적, 그 역사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를 들면 프레데터가 가장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고무 돌기 자체가 축구 경기의 어떤 결정적 차이를 만들고, 예를 들면 지금 아디다스가 얘기를 하듯이 뭐100% 리갈이다, 아니면 뭐 0%의 언페어다, 뭐 100%의 뭐 페어다, 뭐 이런 것들이 아디다스 측에서 보면 좋은 카피이고 광고 문구이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설득 도구, 그러니까 소비자들, 커스터머들의 니드를 잘 반영을 하고 그 니드를, 새로운 니드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좋은 마케팅 정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그럼 실제로 과연 이제 그런 차별성을 갖게 하는 제품이냐 하는 데는 늘 의문이 따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축구화 리뷰를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프레데터 초기 모델부터 만약에 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형태로, 프레데터의 자체, 축구화 자체가 아니라 프레데터의 고무 돌기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아마 의문을 제기하고 회의적인 내용으로 아마 리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돼요. 근데 나이키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제품을 리뷰를 우리 후님도 하고 있긴 하지만, 같이 리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나이키 제품 전반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안 나오는데, 좋은 평가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나이키는 지속적으로 단단한 하드 플레이트, 그러니까 아웃솔 플레이트가 단단하다는, 너무 하다는 뭐 그런 점, 아니면 블레이드 타입이라든가 조형의 라스트가 여전히 천편일률적으로 나와서 뭐 제가 신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런 점들이 나이키 축구화의 주요 사일러들, 예를 들어서 뭐 머큐리 한 번도 신어본 적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수집은 조금씩 하고 있었긴 하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아예 그 제품은 뭐 1번 모델이 나왔을 때부터 신는 건 아예 단정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 프레트 모델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94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어요. 뭐그 SG 버전, FG 버전도 나구입을 하고, 아시겠지만 제가 매니아라든지 플러스라든지 뭐 그런 모델도 굉장히 많은, 같은 모델을 10개 이상 갖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컬러별로 아니면 스터드별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집품으로서의 이제 어떤 가치, 제 개인적인 이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경기할 때 신는 신발은 발이 편하거나 제 발에 맞거나 하는 쪽으로 계속 가왔기 때문에, 이게 약간 차이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수집했던 그 많은 것들과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것 사이에는 어떤 괴리가 있는데, 그 괴리가 핵심적인 요소라면
편함과 불편함의 차이, 뭐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도 이제 요그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프레테 모델이고, 하나는 뭐 에이지 모델이고, 지금 여기 TF 모델인데, 요두 모델의 지금 촬영은, 이 제품들은 뭐제그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카포를 통해서 이걸 이제 협조를 구하고 빌려서 카포 관계에 되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게 협찬을 받아서 한게 아니라 이제 리뷰만 하고 다시 돌려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우선 프레테 모델에 이 데몬스킨이라고 이끌어지는 고무돌기가 과연 많은 리뷰어들이 얘기하듯이 키킹 아니면 스워브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전 프레데터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재해석, 과거의 레전드 모델들의 재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모델이긴 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모델이 정말 그런 프릭션, 그러니까 마찰을 일으켜서 스워브를 영향을 주거나 강한 슈팅을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뭐 이미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말해드렸듯이 큰 효과가 없는 게, 제가 요그 영상을 바로 찍기 직전에도 지금 공을 바람을 좀뺀 상태로 테스트를 해보고, 바람을 꽉 넣은 상태로 키킹 테스트를 해보면 이 프릭션이라고 할 만한 게 느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고무의 돌기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좀 크게 이렇게 그 높이에, 그러니까 라켓티치를 상대로 테스트 모델을 했던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그립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무기 때문에, 고무와 공에 지금 폴리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 공과 사이에는 일정한 그립을 형성시켜주는 요소들이 다,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거를 제외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데몬스킨에 있는 고무 돌기들이 과연 그립성을 위한 것이냐?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레데테가 추구했던 방향성은 강한 슛, 그 다음에 적은 힘을 들여서 많은 스핀을, 많은 각도를 꾀하게 하는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이 제품도 그래서 작은 돌기를 결국, 그걸 이제 그요 앞에 18 나올 때에서 재발매될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포기했던 이 고무 돌기를 다시 지금 이제 소환을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데몬스킨이라고 하는 고무돌기의 효과는, 제가 리프팅을 하건 키킹을 하건 어떤 걸로 해봤을 때도 실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94 모델의 몇년 전에 나왔던 복각판 모델인데, 이94 모델만 하더라도 여기에 고무 러버가 너무 두텁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리프팅을 하든 킥을 하든 즉각적으로 이 고무 돌기의 존재를 실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무 돌기는 기존의 어떤 축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그 프레테 모델을 처음 신고 리프팅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패스를 하고 킥을 몇 번을 해보고 나서 곧바로 벗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고무 러버가 예를 들어서 리프팅을 하더라도 원래 감각대로 리프팅을 하게 되면, 고무 돌기의 특정 돌기에 먼저 맞거나 하게 되면, 원래 이게 없는 상태로 한 것보다는 컨트롤이 더 어려워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공이 부딪히면 당시에 나왔던 축구공들의 상태로 봤을 때, 공이 퉁퉁퉁 하고, 제가 가했던 힘보다 더 많은 것들로 튀어나가죠. 튕겨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그 공이 똑같은 힘을 줘서 더 많이 튕겨나가니까 더 높은 파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 부분에 관련된 거는 결국 힘의 조절하는 거에서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프레데터 모델은 분명히 초기 모델에서는 이 고무의 역할이 분명히 있긴 하는데, 고무라는 이 특성은 단순히 반발성만 키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보호장구 같은 것들에, 예를 들어서 우레탄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이, 어떤 보호장구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고무 바킹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힘을 가해주는 역할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프레데터 모델들의 고무의 역할은 초기에는 이게 강한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드러났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무돌기 때문에 기존의 감각, 그 발의 감각으로 볼 컨트롤을 할 때, 이 슈가는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감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프레데터 모델은 처음에 출시할 때, 그 다음에 요 지금 데모 스킨 나왔을 때도 똑같이 그 사용해서 적응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 똑같은 모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는다 그러면 신는 데까지 좋고, 결국 감각적인 부분들은 익숙해지면 적응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큰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이 지나치게 고무 돌기가 두꺼워서 오히려 선수들의 그 고유한 발의 감각 이걸 해치는 우려 때문에 결국 모델을 거듭할수록 이 고무 돌기의 양은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버전 가게 되면 고무 돌기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하나의 무늬 패턴, 그러니까 프레데터의 어떤 이미지, 아이코닉한 상태로만 그 고무돌기가 포화되거나 배치가 되고 결국에는 더 이상 할 특별히 그 의미가 없어졌을 시점에 모델이 중단이 됐고 그 모델 중단 이후에 다시 복귀가 됐을 때는 이 상태로 돌기가 없는 상태로 복귀가 됐던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뭐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X 모델이 가장 크게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X 모델에 비해서 그 프레테 모델은 의외의 로요 모델에서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폴 포그바 같은 선수를 상대로 많은 관가를 하곤 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해서 아마도 이20 모델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디다스로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요 모델은 이제 그 TF 20 플러스 모델인데요. 20 플러스 TF 모델인데, 뭐, 저희, 미리 말씀드렸지만, AG 같은 경우, FG 같은 경우는 여기가 비어있는 스플릿 구조. 그 다음에, AG나 이런 모델들은 이제, 그 스플릿이 아니라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통으로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FG였나요? FG 소개해드릴 때, 이 안쪽에, 인솔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아웃솔과 그 인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얇은 미드솔 플레이트 자체가 굉장히 하드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TF에서도 이 지금 아웃솔에 들어 미드솔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 부분이 이 플라스틱처럼 단단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어느 정도 잘 보이시나요? 예.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앞쪽으로 가면 요 중간 부분까지는 지금 요 형태로 되어 있다가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나? 앞쪽으로 가면 요 지금 오돌토돌한 부분이 약간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안쪽에 이렇게 그 보이는 이게 구멍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요 구멍들이 이 신발이 앞쪽으로 가게 되면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신발의 무게가 그 플레이트 부분이 남는 부분으로 상으로는 요 뒤쪽만 지금 약간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고 앞쪽은 비교적 매끈하게 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제품도 여기는 하드 플레이트는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여기는 구부리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이 시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인솔이 들어가고 요 상태에서 적당한 쿠셔닝. 근데 미드솔 자체가 지금 쿠셔닝이 없는 플라스틱 플레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지금 아웃솔만 가지고는 이 쿠셔닝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힐 카운트 쪽에 뒤쪽에 보강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의 말랑말랑한 그 우레탄이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쿠셔닝 작용을 하질 못해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요그 하얗게 보이는 이 투명하게 보이는 요 고무 플레이트도 쿠셔닝 작용을 하긴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프레테 20에서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단단한 하드 플레이트. 그래서 실제 착용감에서도 굉장히 하드한 느낌이 드는 거. 지금 요 제품은 AG 모델인데요. 이 AG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AG는 지금 요 플레이트 자체가 되어 있는데 요 아래쪽에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를 그 안쪽에 좀 깊숙해서 안 보이는데 우선 요렇게 안쪽을 미드솔 쪽을 이렇게 비춰보면 카메라로 잡아보면 잘안 보이나요? 잡기가 힘드네. 요 밑에 구멍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부 보이실 거예요. 예. 요 에이지 플레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에이지 플레이트는 독특한 거는 뭐냐면 이 손을 넣어서 바닥을 만져보면 요 뒤쪽에서 그러니까 한요 정도 부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바닥 표면은 요그 데몬 스킨과 같은 소재 그러니까 소재는 아니지만 요 데몬 스킨처럼 볼록볼록볼록하게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 요거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요렇게 만져보면 오돌토돌하게 아마도 이그 인솔하고의 이제 밀리지 않는 어떤 그립성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포를 하지 않았나 예상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지금 요런 식으로 바닥에 오돌토돌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인솔에 데미지를 줍니다. 인솔이 바닥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이 프레트 모델은 아마 인솔 문제가 얇고 그 다음에 쿠셔닝이 없는 부분 그 다음에 너무 딱딱한 하드 플레이트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요 AG 모델을 구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솔이 빨리 망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돌토돌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프레트 모델을 구입하고 이 AG를 신으시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어퍼가 많이 멀쩡하다 그러면 역시 인솔을 교체를 적당한 걸로 다른 걸로 교체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데몬 스킨의 돌기와 관련돼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만약에 드린다고 하면 제가 이거를 신고 그 다음에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전체적인 핏감? 예, 먼저 전체적인 핏감 먼저 설명드리기 좋겠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전에 18 모델이나 아니면 그 요런 모델 여기에 인조 가죽 사용되었던 거 그다음에 뭐 리셀 모델들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요 인조 가죽 모델들은 인조 가죽 통으로 되어 있고 프라임니트가 아니지만 인조 가죽 자체가 비교적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뭐 천연 가죽하고 그니까 느낌하고는 뭐 사실은 요 어퍼의 유연성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울 정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이 제품은 부드럽게 착용하고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분들이 이 리셀 모델은 비교적 잘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나왔던 모델도 기본적인 그 인조가죽 어퍼는 동일한 소재이기 때문에 고무 러브에 이제 그 패트만 바뀐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요그 프레테 모델 여기로 오게 되면 이것과는 너무 그 비교가 될 정도로 여기가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무 돌기가 들어가 있는 도포되어 있는 이 부분 전체들 그리고 고무 돌기가 없는 어퍼의 나머지 부분들 요 부분들 그다음 요 부분이 지금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요까지 이 부분 전체가 굉장히 하드예요. 하드하고 그러면 이 하드한 거는 발을 잡아주는데 약간의 이점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제가 그 후님과의 프레트 모델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에이스의 뭐 퓨어 컨트롤 이런 모델들이 프라임 니트에 그 코팅 자체가 하단이 되어 있는 경우 발의 성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델들이 다 실패했죠. 네. 그 모델들은 실제로 그 모델을 구입해서 제대로 예를 들면 TF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사용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발의 성형이 안 돼서 그런 제품들은 정말 그 커스터마이징으로 자기 발 라스트 바트 그대로 만들지 않는 이상 제대로 착용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이 가장 프레데터 모델 중에 TF 모델에서 가장 고가 제품이 이20 플러스 그 TF 이 모델인 경우도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끈이 없는 모델 제가 끈 있는 모델 끈 없는 모델에 대한 영상도 이미 올려드렸듯이 끈이 없는 모델들은 끈이 없는 상태로서 이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그 조정을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어퍼가 갖고 있는 텐션에다가 요 가운데에 있는 고무 밴드의 늘어남 정도
그 다음에 목 뒤에 차지하고 있는 요 밴드들의 그 신축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섬유의 원상 복원율 그 정도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초기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요 어느 정도 늘어짐이 발생을 하는 과정, 그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간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발에 맞게, 특히 서양 사람들은 발이 이렇게 날렵하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칼발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칼발이 여기 들어갔을 때 벗겨지지 않는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죠. 근데 그 칼발보다 발볼이 약간 더 넓은 사람들이 신게 되면,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느끼게 되냐면, 여기가 타이트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X든 네메시스든 기본적으로는 다 타이트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네메시스도 아디다스는 말씀드렸듯이 래핑 때문에 발을 잘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효과들을 다 갖고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프라이미티에 이렇게 과도한 코팅이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네메시스나, X처럼 아예 우븐 스트레치 소재로 사용됐던 경우는 래핑이 됐을 때 발에 전해주는 좋아주는 정도의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래핑 방식이긴 하지만, 여기에 과도하게 두꺼운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어퍼 자체의 유연성이다.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니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는 니트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 인조가죽 형태니까, X나 네메시스가 주는 정도의 발을 부드럽게 감싸거나 아니면 밀착을 시키더라도 텐션 조절에 의해서 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어퍼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것과, 이 프레데터 모델은 어퍼 유연성이 전혀 확보가 안 되는 모델이어서, 이 제품을 신었을 때는 자기 발에 맞도록 길들이는 시간 이전에 이미 이 축구화는 각 개인들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은 축구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이 스플릿을, TF에서 스플릿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어찌 보면 약간 아디다스 나름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축구화를 발을 신고 넣어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끈이 없는 축구화가 이렇게 이 에이지 모델을 착용했을 때랑 또 다른 게요. 이 모델은 이제 끈이 있는 모델인데, 끈이 없는 모델을 신었을 때는, 발이 앞쪽 부분이, 신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잖아요. 그래서 넓은 부분이 쑥 들어가고 나면 좁은 부분을 통과해서 빠져나올 때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잘안 빠져나오게 되죠. 여기가 면적이 넓고 여기가 좁게 되니까. 그래서 넓은 쪽이 들어갔다가 안 빠져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어퍼의 유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아웃솔, 그러니까 미드솔, 미드 부분, 중족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로 이 축구화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발을 넣고 신발을 신게 되면 여기 앞 부분, 발 밑에 우리가 아치라고 형성되는 부분이 신발과 밀착이 안 됩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발을 앞쪽에 넣었을 때 여기 토박스는 어느 정도 넓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좁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발 여기 앞 끝부분은 살짝 남는 약간의 여유가,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은 남게 되고, 여기는 적당하게 맞는데, 여기 와서는 완전히 타이트해지고, 그 다음에 개인의 발의 모양에 따라서 아치되어 있는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 부분이 밀착이 되질 않아요, 발에.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이 지금 미, 그 미드, 그, 이쪽 부분이, 중족 부분에 비어 있는 때문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비어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요 제품이 프라이미트로 만들어졌던 TF인데, 이 바닥은 뭐, 이 아웃솔 자체가 너무 이 특징이 없이 미끄러워서 이 축구화를 못 신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에 지금 아웃솔 플레이트에 그 중족부 쪽에 그 면적,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의 면적과 요 부분의 면적을 비교를 하면 확실히 이쪽 부분이 더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치를 잡아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체 미드가 다 들어가 있으면 아치가 이쪽 부분에 어딘가 걸려서 그 발에 밀착을 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요 제품에 와서 여기가 비어 있고 타고 들어가 있으면서 이 아치와 자기 개인의 발의 모양이 매치가 되질 않으면 여기가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축구화는 발이 평평발이나 평발이나 아니면 반평발도 되시는 분한테는 전혀 안 맞으실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하나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거를 신었다 그래서 뭐 축구화가 벗겨지거나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끈이 없는 모델에서 힐 카운트가 요 그 다른 요 그 AG나 FCG 같은 경우는 힐컵 자체가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그 만들어져 있어서 그 발 뒤축 뒤꿈치가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홀드성이 굉장히 강한 데 비해서 이 제품은 여기에 두툼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단단한 고무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발의 홀드성은 이 스터드가 있는 모델, 그러니까 우레탄으로 뒤쪽에 마감 처리가 돼 단단한 보강되어 있는 모델에 비하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축구화를 구입을 하실 때는 고려 사항들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런 홀드성과 락다운을 위해서 안쪽에 여기는 보면 카메라 상은 잘 안 보이게 보이긴 하는군요. 여기 두툼한 패딩 처리도 이것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뒷면 이런 적에서 발을 전체적으로 딱 홀드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여기가 어프가 너무 단단한 하드처럼 이 보면 뭐 그냥 이 전체가 하나의 무슨 그 두꺼운 장판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 유연성이 없거든요. 이 아예 통짜로 이거 자체가 지금 어퍼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자체가 아예 유연성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끈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서 뺐다 나왔다 하면 발 전체가 홀드가 되긴 하지만 어퍼 유연성이 없어지게 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착용하실 때 그 약간 이질적 감각, 그러니까 천연 가죽이나 리셀 같은 거는 신고 공을 차 운동을 하다 보면 큰 익숙 단계를 거치 그러니까 적응의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발과의 일체감이 느껴져서 플레이를 할 때 어떤 뭐라 그러죠? 불편한 요소를 이런 것들을 찾기 힘들다고 하면 이 축구화는 뭐 이 TF뿐만 아니라 AGFG 전부 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현상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 그 자체가 과연 정말 신을 만한 좋은 축구화냐 하는 데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 축구화의 완성도라고 본다 그러면 그 자체로는 굉장히 높은 게 뭐 아까 그 인솔을 보여드렸지만 인솔도 이제 아디다스도 거의 뭐 X 이런 모델에서 보이듯이 그 스웨드 타입으로 잘 처리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한 가지 좋은 점은 그 여기 스터드들이 제대로 된 TF 스터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스터드의 굵기나 크기들이 아디다스가 현재 포기했던 이 스터드의 정도 높이까지는 아니지만 잘 안 보이는군요. 예. 어떻게 해서 보여? 이 정도라면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 몰드되어 있는 이 스터드 형태는 상당히 좋은데 그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크게 내세울 만한 점이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어퍼 자체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핏감을 좌우하는 게 어퍼의 밀착감, 그 다음에 아웃솔에 그라운드에 이제 그저 접촉했을 때 닿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축구화는 요 그 아웃솔 자체가 만들어져 있고 구성되어 있는 스터드 설계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근본적으로 이 축구화는 신었을 때 자기 발과 그러니까 풋살하시는 분들이 어찌보면 공을 발바닥이라든지 여러 발의 여러 부분으로 사용해서 기술적으로 달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볼 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세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프리시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그 정확하게 이게 컨택이 되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볼에 왜냐면 공도 좀 조금 더 작으니까 공은 작고 신발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공과의 밀착감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풋살화에서 실제로 풋살 경기가 요구하는 높은 고도의 맨발 감각 같은 것들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이 패션성으로 본다 그러면 이만한 디자인을 아디다스 제품들이 찾아볼 수 없지 않냐 할 정도로 패션성이 뛰어나고 디자인상에서 뛰어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착용했을 때 편한 느낌이 안 든다는 거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그요 데몬 스킨에 관련돼서 이 고무 돌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약간 그 우리 훈님과 리뷰할 때도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그 국내 리뷰어들이 지금 이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뭐 수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그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새로운 축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가 그이 축구화에 있는 고무 돌기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거나 사실은 이 고무 돌기가 그 어떤 경기력 향상에 있어서의 그 성능 그러니까 이 축구화가 아닌 다른 축구화를 신었을 때 예를 들면 18과 비교했을 때 체감하는 정도에서 과연 또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초기 모델과 비교했을 때, 94 모델의 이 고무돌기와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축구화의 수호구나 아니면 볼 회전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것에서 과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지금 데몬 스킨의 405개 정도의 이 작은 고무돌기는 이 고무돌기가 도포되어 있는 면적 전체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 자체가 고무돌기가, 그러니까 표면, 어떤 표면에, 매끈한 표면에 마찰을 일으킬 수도 뭔가 볼록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구조는 그거는 표면에 완전히 이렇게 그 요철 형태처럼 튀어나와 있다. 요런 게 이제 대표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 고무가 있고 고무와 고무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고 요렇게. 그 다음에 고무가 층을 형성돼서 높이 층차를 이루고 있고 고무의 그 돌기가 이 층차를 이루고 있는 것과 동시에 두꺼운 두께로 만들어져 있고 이 상태가 뭘 의미하냐면, 요 형태, 이 데몬 스킨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가, 지금 제가 엄밀히 봤을 때는 나이키 제품을 제가 지금 하나 갖고 왔는데, 이 폼팍 같은 이 부위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폼팍 같은 부분이 익숙해지면 사실 폼팍이 있다 없다 이런 것 자체를 거의 못 느낄 정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폼팍이 있는 이 전체 면적은 하나의 서페이스가 되는 거죠, 표면이. 그래서, 이 표면이 있는 부분과 표면이 없는 부분이 동시에 한 축구화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표면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만약에 그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맞는 면적에 따라서 표면이 있는 부분에 공이 맞으면 표면이 있다고 그 돌기의 어떤 그 영향성을 느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만약에 공이 맞게 되면 돌기의 효과가 없다고 느껴야 되는데 모든 면적 이런 축구화들이 전체적인 그 어퍼 상단에 이런 식으로 도포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제품도 인스텝, 그 다음에 뭐 인프론트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앞쪽에 도포가 되어 있는 이유. 그거는 공이 실질적으로 닿았을 때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이 고무 돌기가 신발에, 그러니까 발의 감각이 작동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거 전체가 하나의 서페이스가 되고 나면 맞는 부분, 이 고무 돌기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차별성이 없이 그냥 다 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감각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고무돌기의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톱니바퀴 같은 거를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톱니바퀴가 그 톱니를 이루는지 그 작은 그저톱톱날 여기 날들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형에 가까워지죠. 근데 원형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 톱니바퀴가 원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구름성 정도 그러니까 마찰력은 줄어들죠. 반대로 톱니바퀴가 크면 클수록 그 톱니바퀴 사이가 갖고 있는 것들 구조상으로 보면 톱니바퀴가 크면 클수록 원형에서 멀어지고 원형에서 멀어질수록 원형이 그러니까 그자 톱니가 굴러간다고 하면 지면에 구름성 정도에서 마찰력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공을 굴리는 거와 그 다음에 톱니바퀴를 굴렸을 때 멈추는 정도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톱니바퀴 빨리 멈추는 이유는 그 톱니바퀴 사이의 공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축구화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 고무 러버와 러버 사이에 층간을 이루고 있으면 공의 요 부분들이 공을 때리게 되면 공의 프릭션 그러니까 마찰을 줄수 있는 영향성이 커지는데 이것처럼 고무 자체가 작고 표면에 살짝 올라와 있는 정도고
각 고무와 고무 사이에 공간들이 없으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서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 때려서는 사실은 프릭션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디다스에서도 이 제품은 고무 때문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립성의 존재가 오히려 더그이 프레데터 축구화를 잘 정의를 할수 있고, 실제로 이런 형태로 고무 돌기가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는 이런 고무 돌기가 아니라 고무 전체를 하나 붙여놓은 거는 얇은 부분 붙여놓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돌기의 크기가 작고 높이가 낮고 그 다음에 고무 돌기의 분포가 굉장히 밀집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자체로는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적어지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토니 밖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요 표면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있는 그큰 고무 돌기들은 아무리 이 정도 크기가 되게 되면 어떤 경우에서도 이 표면 맛과는 전혀 다른 층체를 형성시키고 있어서 킥을 하게 되면 마찰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축구하는 당시, 초기 당시에는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다른 뭐 터치감, 뭐 볼필 이런 건 떠나서 단순 그 볼필 그볼 프릭션에서는 이 축구화가 훨씬 유리하다고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나왔을 때도 역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축구화의 모든 면에, 여기 뒷면 힐 카운터도 고무, 이쪽에 봐도 고무, 여기도 고무, 그다음 공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인사이드 면적에서도 모든 면에서 고무가 다 도포가 됐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축구화의 다른 면적에서 공을 닿았을 때 고무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사이에 차이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축구화들도 여기에 전체적으로 폼팟이 형성되어 있는데, 다만 최근에 나왔던 그 펜슬 매너 같은 경우에 그 부분적으로 지금 이 정도에서 고무 블레이드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 부분이 만 우리가 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이 블레이드의 장점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데몬스키는 많은 리뷰어들이 여기에 효과를 봐서 마치 공의 프릭션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볼 스핀 수가 증가해서 공의 궤적, 그러니까 프리킥을 할때 공의 궤적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축구화를 신고 더 많은 공의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강한 힘으로 공을 차게 되면 원래 이 축구화에 궤적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더 강하고 좋은 킥을 하기 위해서 공을 차면 본인이 생각했던 궤적대로 날아간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찬 궤적과 상관없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궤적으로 가서 정확한 위치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고무 돌기에 대한 이해에서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어떤 그러니까 제가 프레티 모델 중에는 사실은 유일하게 썼던 게그 프리시즌 모델의 TF 모델이었는데요. 물론 프리시즌 TF 모델을 처음 신고 운동장에 나가서 공을 딱 때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글러브의 영향성이 컸기 때문에 공이 실제로는 이렇게 휘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약간 더 휘어진다는 느낌이, 적은 힘에 대해서. 그러나 그 축구화를 벗고 그럼 같은 궤적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발에 가하는 힘의 조절에 의해서 똑같은 것들이 달성이 된다.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축구화를 프리시즌을 신는다고 하더라도 얇은 층차로 이루어져 있는 그 고무 돌기들이 실제로 내가 킥을 할 때는 적응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일반 축구화랑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었던 거죠. 여기에 어저께 저희가 다른 프레테 리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많은 고무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층체를 형성시키고 있고 한 이유들, 이런 것들이 층체를 형성시키게 되면 어쩌는 형태로든지 마찰력을 증가시키는 쪽에 영향을 입기 때문에 층체를 형성시키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이 전체를 다 도포가 되어버리면 여기에 갖는 어떤 이 정도 낮은 정도의 그걸로는 이 축구화의 프레데터 특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기는 힘들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고무 형태, 이 부드러운 고무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키킹에서 어떤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로 TF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프레데터의 데몬 스킨에 대한 이제 부차적인 설명들을 더 추가로 해드렸는데요. 아마도 실제로 이 제품을 매장에서 글쎄요, 착용을 하고 구입이 가능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신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 다음에 아직 그 구입을 하려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핏감상에서 TF와는 특히 이 핏감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여기가 완전히 밀착이 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앞쪽은 여기가 중족 부분은 타이트하게 잡아주지만 어퍼의 유연성이 전혀 확보가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앞쪽에서는 실제로는 이쪽 부분이 약간 남아서 발이 안쪽에서 완전하게 좋아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 다만 아디다스는 예전부터 TFR을 만들 때, 그러니까 초창기 나왔던 문디알 팀을 제외하고는 이 앞쪽 고무 러버의 위치를 잘 조정을 해서 여기가 이 축구화는 그 풋살도 가능하겠지만 롱킥이 가능한 그 상태. 그러니까 보통에 우리가 롱킥을 하게 되면 발 이쪽 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데스포르티처럼 위쪽이 이렇게 위로 고무 러버가 많이 올라와 있고 어퍼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그 공을 밑으로 찍어서 뭘 롱킥을 하거나 할때 되면 1차적으로 발이 닿는 게 아니라 발가락 끝이 그 고무의 러버에 먼저 닿게 되죠. 그래서 고무 러버가 닿게 되어서 처음에는 킥 컨트롤이 어렵지만 이제 그것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킥을 몇번 해보게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무 부분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 발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리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힘을 가하면 힘 조절에 의해서 킥킹 가능하니까. 근데 아디다스는 요 부분들을 비교적 매끈하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그 아디다스 굉장히 특징인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파 18.1 TF인가요? 그렇고 최근 19.2, 20.1에서 나온 제품들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 축구화들도 아마도 이 앞쪽 부분은 잘 만들어져 있어서 괜찮은 거. 다만 19.1인가 20.1에서 나온 코파 TF 20.1 TF 이런 것들은 그 뭐죠? 그 미드솔에 이전에 18.1보다 약간 더 두꺼워진 느낌이긴 하지만 그 축구화의 미드솔 쿠셔닝이 별로 없어서 그축 나이키의 TM4 모델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일론이 들어가나요? 그 중창에 미드솔에 그런 소재가 들어가서 충격 흡수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그런 형태인데 X 모델에서는 아마 그 예전에 울트라 부스트가 전체 바닥 그러니까 미드솔 전체를 다 잡아놨던 모델들은 지면 반응성에서 너무 에너지 손실이 커져서 제대로 된 경기를 할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이제 뒤축 쪽으로만 그 미드솔이 이동을 해서 아까 그러니까 부스트가 이동을 해서 이제 뒤쪽 그힐쪽 그러니까 뒤꿈치 쪽에 충격 흡수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이쪽 부분은 비교적 미드솔 쪽은 이제 예전처럼 단단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난 모델이어서 이 차라리 아디다스의 TFR을 하나 사고 싶다고 하면 이 모델보다는 그런 제품들 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X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비교적 더그 실전에서도 사용하기도 편한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축구화는 과거 퓨어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축구화들처럼 그 축구화의 순수한 성능으로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 TF를 구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이 데몬 스킨의 고글러브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발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는 부분. 물론 이제 어떤 발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잘 붙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이 축구화를 구입을 하시거나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 프레데터 뮤테이터 20 플러스 TF라고 명명되어 있는 모델 정식 명칭이 이제 이렇게 프레데터 뮤테이터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뮤테이터의 TF 모델을 기초로 해서 프레데터 모델의 기본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봤고요. 그래서 요 프레데터 모델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물론 뭐요그 에이지도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참고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거나 뭐이 축구화를 이 프레테 축구화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또 지금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퓨론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영상이거든요. 퓨론 V6 니트 소재, 그 다음에 예고했던 대로 퓨마의 퓨처 그 MG 스터드의 특징을 살펴볼 시간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 X 모델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디다스에서 나오고 있는 HG 모델과 그 AG 모델을 비교해 드리는 것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